이미 이 제품을 사서 드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빨리 제조일자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대마 CU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마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됐습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 CU 일명 햄프시드 오일 이 20개 제품에 대마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88종합식품의 안동 햄프시드 오일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은 250ml 용량으로 지난 5월 23일자로 제조가 됐습니다. 대마 CU는 대마 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식약처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는 대마 CU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0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대마 CU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 과대광고 36건을 적발했는데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혈행개선,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가 17건, 질병예방, 치료효과를 강조한 광고가 10건 등이었습니다. 영월의 한 국도변 휴게소, 건물 옆 텃밭에 상추와 파 사이로 빨간 꽃들이 피었습니다. 앞편 헤로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이내 양귀비를 뽑습니다. 압수된 양귀비는 170주에 달합니다. 이거 보통 입을 쌈싸먹는 거, 쌈싸먹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이걸요? 네, 그걸 모르셨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양귀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양귀비는 한 주만 키워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텃밭 주인은 화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저 동네 할머니가 있잖아요. 어제 그 집에 가고 여름 집도 있어요, 그 집에도. 작년에 이거 100% 얻어 그 집을 이게. 양귀비는 자연 번식이 힘든 만큼 꽃이나 씨가 있어야 재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스스로 번식을 해서 뭐 대량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종 특성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관찰되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씨앗을 뿌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인 반면 마약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열매가 둥글고 큰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성분검사 결과에 따라 양귀비 주인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뉴스 정창영입니다. 수도권의 한 식료품 가게 안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가게 구석에서 비닐에 쌓인 약더미가 발견됩니다. 금지된 마약류를 국내 유통한 중국 식품 가게 업주 10명과 마약류를 구입한 조선족 등 3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밀수한 마약류는 현지 가격의 10배 가까운 한정당 200에서 500원대 가격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됐습니다. 인천에서 중국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40대 부부가 중국에서 마약류를 밀수한 뒤 경기 수원과 평택 등지의 중국 식품점에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통해 광고를 했고 직접 찾아온 손님뿐 아니라 우편을 통해 전국에 마약류를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유통한 마약은 거통편과 복방 감초편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만여 정을 들여와 판매했고 경찰은 아직 유통되지 않은 2만 7천여 정을 압수했습니다. 중국에선 진통제 등으로 취급되지만 아편에서 추출한 모르핀과 같은 마약 성분 등이 함유돼 장기 복용하면 중독은 물론 쇼크와 발작, 심하면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품을 소지하거나 매매 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통용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리되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엄단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일본 여행 가면 많이 사오는 감기약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매체 등은 일본 의약품 파브론 골드 A에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으로 단일제만으로는 마약으로 취급이 되지만 다른 성분 세 가지와 혼합했을 때 마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일본 내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 이 약품은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한 전문 의약품으로 취급이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국민 감기약으로 불리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효과 좋은 감기약으로 입소문이 난 제품입니다. 때문에 일본 여행을 다녀올 때나 해외 직구 등으로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또 금지되고 있다라면서 이 개인이라도 유통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